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립니다. 고통을 호소하며 얼굴을 돌려도 친구들이 나서 뜯어말려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. 내려, 손 내려. 조폭의 폭력을 연상케 하는 이 동영상은 지난 10일 장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촬영된 겁니다. 평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3학년 학생이 2학년 후배를 때린 모습이 담겼습니다. 얘 애한테는 처음이고 그 전에 뭐 맞아놓고도 안 맞았다고 맞고 와갖고도 말 안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저런 거 할 때 여러 번이. 사건이 터진 뒤 학교 측은 진상 조사보다 동영상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. 학교에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.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게 동영상을 전달한 학생의 신상이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학교 측은 다음 주 학교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미흡한 예방과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